안녕하세요, 바우쌤입니다. 오랜만에 비가 내리네요. 오늘이 절기상으로 식목일이며 청명입니다. 비가 한바탕 내려져가지고 저도 하우스에 있던 이 모종들을 다 뒤맞히려고 밖으로 내놨습니다. 이렇게 제가 직접 씨앗 뿌린 것들이 제법 신기 좋게 자라있네요. 각종 야채서부터 뭐 씨앗 뿌린 것들이 쑥쑥쑥쑥 아마 비를 맞으면은 더잘 자랄 것 같아요. 여주 씨앗서부터 대파 씨앗서부터 꽃양귀비서부터 백일홍 꽃이서부터 달리아꽃씨도 뿌렸고 오이 모종, 호박 모종 다 씨앗 뿌렸고 옥수수 씨앗 뿌렸고 쑥갓, 상추, 생채 해먹는 쌈채소들 다 씨앗 뿌렸고 여러 가지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요 달리아 싹도 이렇게 씨앗을 뿌렸더니 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요쪽에 보니까 매발톱꽃이 와 예쁘네. 매발톱꽃이 요렇게 폈네요. 와, 하우스 안에는 꽃들이 제법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. 하우스 재정비하려고 하우스 안에 있던 거를 다 요렇게 백가지로 내놨습니다. 비가 오니까는 엄청도 좋고요. 와, 완전히 비 오니까는 꽃들도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할미꽃 밖에 보여드릴게요. 하우스 옆에 할미꽃이 비를 맞더니 이렇게나 훨씬 더 예쁜 모습으로 비에 맞아갖고 고개를 푹 숙였답니다. 이파리도 고개를 숙였고 할미꽃이 이렇게 제가 3분 영상으로 찍고 나의 할 일은 오늘 하우스에서 나의 할일할 겁니다. 이렇게 할미꽃 모종이 많으니까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. 이쪽에 한 무더기무더기로 예쁘게 이렇게 있어요. 바우세미 농원에 할미꽃을 심어 놓기를 잘한 것 같아요. 이렇게 꽃 구경 실컷 하면서 즐긴답니다. 꽃 구경하세요, 할미꽃. 이렇게 위로 반쪽 쳐들면서 동강 할미꽃, 하얀 할미꽃, 노랑 할미꽃, 유럽 할미꽃, 토종 할미꽃. 영상 찍었습니다. 바오쌤입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할미꽃 구경하세요. 한달 후에는 씨앗이로 변하거든요. 그래서 꽃 피어 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빗소리 좋지요? 뚜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빗소리가 엄청도 좋네요. 영상 끝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세요.